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 3학번 박영재입니다. 저는 수험생활 3년 동안 메가스터디 플래너를 줄곧 사용했었는데요. 저는 종이 플래너를 사용했었는데 요즘 많은 학생들께서는 태블릿을 통해서 필기도 하고 플래너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메가스터디 디지털 스터디 로그에는 제가 사용했던 종이 플래너의 속지가 포함된 구성에다가 태블릿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학생분들께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스터디 로그를 잘 활용하시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스터디 로그로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래너를 쓸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일단 써보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보통 공부를 하다가 많은 잡념에 빠지곤 하는데요. 끊이지 않는 잡념은 슬럼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플래너에 본인이 오늘 해야 할 것, 이번 주 내로 해야 할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적혀 있다면 그것을 수시로 보면서 잡념과 슬럼프를 떨쳐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플래너를 통해 확인하며 느슨해지지 않고 열심히 움직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써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플래너 작성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장 먼저 한 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달에는 시험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할지, 모의고사를 주로 대비하는 달에는 제 취약 과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고민하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한 달의 계획을 간략하게라도 세워두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 달 계획을 주별 계획으로 나누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목별로 제가 그 주에 풀어야 되는 문제집, 들어야 되는 강의 또는 해야 되는 과제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별로 짜여진 계획을 전날 밤에 일별로 배정했습니다. 물론 저는 엄청나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날마다 계획을 짜되 그 주 내에 배정했던 주간 계획에 대해서는 꼭 이행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전날 밤에 일간 계획을 작성할 때는 제가 다음날 공부가 가능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서 공부 가능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 후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보다 현실적이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날 저의 공부 가능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보한 다음 과목별로 공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과목별로 할 일을 분배할 때는 저만의 루틴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오전, 아침 시간에는 꼭 국어 문제를 풀었습니다. 국어 시험은 항상 오전에 진행되는 만큼 저는 그 시간에 국어와 관련된 머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만큼 항상 루틴에 따라서 오전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약간 시끄러운 점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는 쉬운 수학 문제나 탐구 문제를 풀어주었고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모의고사 한 세트를 풀고 오답하는 방식으로 저만의 루틴대로 공부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일간 계획을 수립하실 때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본인만의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별로 계획을 이행해 나갈 때는 꼭 볼펜으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행한 계획들은 파란색 볼펜으로 체크 표시를 해주었고 이행하지 못한 계획들은 그날 밤에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색들로 표시를 하면 현재 나의 계획 이행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본인에게 적절한 양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주 계획을 세울 때 꼭 일요일은 빼놓고 계획을 짰습니다. 모든 일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고 언제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에 계획대로 해내지 못한 공부들을 일요일을 활용하여 다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항상 하루 평가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메가스터디 플래너를 애용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루 평가 칸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이 하루 평가 칸에 제가 그날 공부하면서 느꼈던 생각들, 예를 들어서 특정 과목에 대한 공부량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과목을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등 다양한 저의 생각들을 적으면서 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일과를 마무리할 때 저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슬럼프를 최대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로 하루의 공부 시간을 측정해서 플래너에 옮겨졌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공부 시간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스톱워치로 공부 시간을 재는 것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은 적극 추천드리지만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래너를 작성하실 때는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너를 꾸미는데 과한 시간을 들이거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강의를 2배속으로 듣기만 하거나 스톱워치 시간을 올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플래너를 활용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함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메가스터디 플래너 뒷장에서 떼어낸 다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날까지 계속해서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물론 가끔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꿈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을 보고 달리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는 길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리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플래너 열심히 작성하시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